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은방울자매 갑불은 마포종자매죠. 은방울자매 또렷이 부르면 꼭 은구슬이 굴러가는 그 하모니 정말 죽여집니다. 저 하모니카 한번 불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 앞에 보이는 난초가 있는데, 우리가 난초가 지금 햇볕을 안 주면은 또 난초가 멀 때까지 크다가 이렇게 꺾어지고, 햇볕을 주면 잎이 타고, 우리는 선박꺽질식으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은 잎이 왜 타는가 원인을 잠깐 짚어보고, 한번 제 나름대로 제 노하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잎이 타는 것은 첫째 햇볕을 봤을 때 탑니다. 그러면 햇볕을 안 주면은 또 안 타요. 안 타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키만 멀 때까지 가가지고 확 꺾어집니다. 그럼 햇볕을 안줄 수도 없고 주면 타고. 우리가 이게 숙제니까 풀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영양 부족이죠. 우리도 영양이 부족하면은 각종 신진 대사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아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눈도 막 깜빡깜빡하고. 그건 우리 눈도 깜빡깜빡,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눈이 깜빡깜빡할 때. 그래가지고 이 식물도 칼슘과 마그네슘 이것이 부족할 때도 잎이 탑니다. 이 칼슘이 부족할 때는 잎끝이 허예요. 그리고 잎이 얇아지고. 그리고 이제 잎이 염력이 두껍고, 똘똘하게 가지고 염력이 두껍고, 그리고 뭐야, 후육질. 잎이 두꺼운 걸 후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타요, 잘안 타. 그런데 잎이 얇은 거는 탈수 현상처럼 하면서 비비 꼬이면서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는 것은 이제 그것이고, 인위적으로 이제 해온 거는 가온 난초라든가 인큐베이터 난초는 햇볕, 은은한 햇볕 조금만 줘도 그냥 꼬질러지면서 타버립니다. 그거는 말을 것도 없고요. 그다 도둑놈들이 자기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짓거리. 그건 갖다 놓으면 타버려요. 그러면 햇볕도 그거를 안 줘도 타요. 어차피 죽어가는 난초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과다한 비료, 막 농도를 진하게 했을 때 탑니다. 다이 정도 설명으로 제가 이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안 타게 하는 방법, 제 나름대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을처럼 우리가 뭐지, 여름철에 장마가 끝나고, 우리가 말복 지났을 때 우리는 절기상으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벌써 햇볕부터 달라요. 그때부터 우리 애라인들은 무슨 난실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밸브 살치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을 비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질소 투여를 안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밸브가 튼튼해지면서, 우리가 봄에 이제 죽순 신화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밸브를 살찌우게 한거 있습니다. 햇볕을,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난 잎사귀 햇볕을 안 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 앞에 이렇게 보면은, 자, 요게 궁금하시죠?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기 햇볕을 이렇게 주어서도 안 타는 종자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염력이 두꺼울 때안 탄다 했죠? 이거 굉장히 후육질 염력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죠? 까칠까칠하면서. 이게 수입성을 띄고 있는 단초예요. 이렇게 안 타요. 잎그다는 안 탔어요. 안 탑니다. 자,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안 타는 단초가 있어요. 약간 탔지만은 이게 좀 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타는 난초가 있어요. 자, 지금 죽순 신호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은 튼튼하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올라옵니다. 햇볕 아주 많이 주었어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많이 햇볕을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탔어요. 여기 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다 뭐, 톱신 베스트 이런 거 발라봤죠. 막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나 대체로 햇볕을 그렇게 많이 준 난초치고는 잎이 막 이렇게 쭉쭉 들어가면서 막 흐진 않았어요. 왜? 잎이 약간 이렇게 좀 후육은 아니더라도 좀 까칠까칠합니다. 까랑까랑하다고 했죠. 이렇게 했을 때안 탑니다. 자, 여기 오늘 두 쪽입니다. 이게 잎변입니다. 이렇게 두 쪽,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난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초는 또 아주 다 타버립니다.
빗자루 몽댕이처럼 이렇게 다 타요. 그래서 제가 도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타는 난초가 있어요. 햇볕 그냥 사정해서 줬어요, 제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좀 타는 난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햇볕을 이렇게 주어도 안 타는 난초가 있다 있죠, 종자. 그런데 이게 염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럴 때 안 탄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소위 말하는 죽순신화입니다. 이게 3반이에요. 3반인데, 작년 가을부터 햇볕을 많이 주었습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올해 이거 이모작 100% 나옵니다. 이거 이모작, 저는 자신합니다. 이게. 이모작은 시차를 두고 옆에서 새끼가 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한쪽에서. 차라리 이모작이 좋아요. 다모작 그 더덜더덜 막 나오는 것보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 이렇게 제가 차단을 했죠.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벗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벗겨볼게요. 이렇게. 자, 벗겨봅니다. 자, 이렇게. 자, 3번입니다. 여기 3번 보세요. 비싼 무늬로 잘 묵은 3번입니다. 근데 이거 일립장, 이거 일립장 요거는 지금 새까맣게 타가지고 아주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체마잎식으로 일립장인데 이제 꼬실라지기 시작합니다. 햇볕을 많이 주었어요. 주다가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 아까 얘기했죠. 밑에 신화 밸브에만 햇볕을 주는 방법이다. 오늘 공부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바로 이걸 뒤집어 씌웠다 이겁니다. 제가 언제 말로만 한번 했고 실제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실험해가지고 해보려고. 자,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이거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허구잡이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햇볕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에만 하단에만 노출을 시킨다. 그 방법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연철로 해가지고 간단해요. 이렇게. 노출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신화 이거 이모작 100% 내가 자신한다 했죠.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100% 나와요. 이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순 신화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죽순 신화 이렇게 밸브가 햇볕을 주었을 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쨍쨍 주어도 염력이 두꺼운 걸 안 타요. 그리고 종자가 또 안 타는 종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햇볕을 저는 아파트 아시지만은 볼록 있잖아요. 뽁뽁이 그거 그냥 하나로 해요. 지금 봄 햇볕 아닙니까? 5월 달이니까 계절상 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도 굉장히 자외선이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막 햇볕 얼굴 쫙쫙 타죠. 자외선이 강해가지고. 여름보다 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4월달, 5월달 햇볕이. 그 봄 햇볕이. 그러면 이 난초한테도 햇볕이 여름철 때 햇볕보다 봄에 자외선 차단이 더 많으니까 식물한테 더 안 좋겠죠. 그렇다고 햇볕을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은하게, 봄에는 한 40-50% 차광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광을. 그래, 은은한 햇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 저희 아파트는 지금도 햇빛이 안 들어와요. 한 12시쯤이 되면은 조금 들어오는 동, 많은 동,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맙니다. 눅수로만 하면 한 6,000 눅수나 7,000 눅수 될 것 같아요. 최하 8,000에서 1만 눅수가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전혀 햇볕이 안 들어오면 아파트 저 우회로 천정으로 지나가가지고 오히려 아침에 7시쯤에 밥을 먹을 때도 보면 저 북쪽 베란다에 햇볕이 눈이 부셔요. 북쪽으로 햇볕이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을 뭐, 동양 집은 이제 뭐 차광을 하고 그러지만은 저희 집 오히려 햇볕을 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방법을 썼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햇볕을 밑에만 줘요. 여기만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순신화처럼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를 안 주고. 그러면 난초사랑이 안 주면 칵 꺾어져 버린다. 맞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은은하게 여기다가 그 이게 지금 저는 16절지인데요. 신문지로도 한번 해가지고 햇볕을 줍니다. 신문지면 햇볕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건 차가운 게 완전 돼요.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땅나무 벽지라고 하잖아요. 벽지. 그걸로 했어요. 그걸로. 근데 그게 지금 물 주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햇볕이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걸 창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호지. 지금 그런 종류가 잘 안 나와요. 옛날에 어떻게 구했는데 그걸 있어가지고 했는데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그걸로 차광했고 신문지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신문지에는 여기 햇볕이 이렇게 일로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햇볕을 은은하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만 밸브 밑에만 중점적으로 햇볕을 갖다 탈 이유가 없으니까 밸브 꼬질러질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순신화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봤어요.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신문지 이렇게 둘러서 하면은 밸브에만 하면은 햇볕을 많이 주면 된다. 왜? 입이 타니까. 그런데 말로만 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오늘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봄에 햇볕은 지금 차광을 했으니까 은은하게. 그래도 햇볕이 탄다니까요. 종자가 그런 건 난초. 난초 입이 타면은 뭡니까? 원예적 상품같이 다 상실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안 주면 이렇게 멀때까지 캐먹고 쑥 꺾어지고 밀게 크고 그 배추 색깔 같이 서처럼 그냥 쑥 커가지고 그냥 꺾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골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런 방법을 썼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창호지를 했는데 창호지 그 물 주다 보니까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로냐, 신문지. 물 줄 때는 딱 걷어내고 신문지로 이렇게. 신문지는 햇볕을 주면은 은은하게 들어와요. 신문지는. 근데 요것을 햇볕이 주면은 완전 차광돼가지고 안 들어와요. 물론 조금 들어오죠. 신문지보다 덜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꼭 따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죽순신화 올해 여기서 이모장 100% 제가 장담합니다. 난처 사랑했습니다.